спе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.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кого-то в первый раз.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страны и оценивают, насколько мы справимся с этим. Вас на что есть, которое мы хотели перерабатывать. Подходим к нему.최근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9개 주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의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전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래서 두 나라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 정착, 나아가 유라시대를 열어가는 데 한러지방협력 포럼이 앞장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포항도 영일만항을 국방경제 거점 항만으로 만들어가며 국제역의 부두, 동해선 철도, 공항 등 지금까지 꾸준히 구축해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. 오늘 포항에서 출범한 한러지방협력포럼은 시대를 앞서갔던 경북의 정신으로 새로운 협력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. 러시아 극동지역 11개의 주와 대한민국 17개 지자체가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